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지미나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국 회사 쪽에서 이만한 질이 와서 좀 놀랐는데, 저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신난다! 박스 열고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위를 쓰는 게 맞겠다. 일단 테이프는 다 뺐던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아픔! 일단 이거 빼서 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많은데? 어머어머.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숫자까지 쓰여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넘버. 우와. 어우. 우와. 이야! 이것부터 열어볼게요, 여러분. 짜잔. 보니까 여러분, 이게 1번 메시지뿐만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돼 있네요. 메시지랑 연결돼 있는 건가, 이게? 이거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아, 나 이런 거 갖고 싶었었어. 나 이거 진짜 보고 있었는데. 신기하다. 이거 정말 이거 비슷한 거 찾고 있었어요. 와! 와! 이것도 우리 집을 꾸밀 수 있는 그런가 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만들 수 있는 그런가 보다. 좀 어두워지니까 이거 뺄게요. 1번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미션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카드에다가. 그게 조금 좀 무서워졌어요. 앞으로 어떤 미션이 있을 건지. 와, 이거 너무 여는 거좀 아까운 정도로 예쁜데? 여러분, 색깔이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거 진짜 약간 파란색이랑 녹색이 섞여 있는 색깔인데, 그게 연한 색깔이다 보니까 뭔가 본 적이 없는 색깔이니 너무 예뻐요. 되게 특별한 색깔이다. 와, 이거 입고 요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도리? 이거 미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따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도리예요, 이게? 우와, 리본이다. 오늘 패션 이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미나를 위한 반려 인형.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민트분들도 같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벌써 뭔가 부드러워. 신기하다, 이 친구. 봐봐요. 이쪽에도 얼굴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요, 문어가 다리가 8개라서 이 친구는 문어예요. 타코예요, 타코. 이름을 좀 민트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이 친구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다! 일본에서는 안팔것 같아, 이것들이. 약간 처음에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 되게 행복한 무거움이네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맛이? 짜잔! 와플이랑 붕어빵이랑 다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이걸로. 나 와플도 좋아하는데. 이게 얻는 걸 좋아하는 저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것도 편지고, 이것도 메시지니까 일단 순서대로 이것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인형 뽑기 여행 내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꼭 여행 가요. 이거 뭘까? 여행 간대요, 여러분. 가게 되면 이거 꼭
챙겨갈게요. 이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진짜다. 진짜는 아니었어. 진짜인 줄 알았어. 저 까먹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지났으니까 이제는 못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나 진짜 탑승권인 줄 알았어요. 이거 제대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뭔가 특별한 티켓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조금 감동이었어요, 저는. 좀 잊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여행이 아직 남아있었고요. 8번이 크기로 생각하면 제일 큰 거예요. 읽어볼게요. 위나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하며 선물을 준비했어요. 공개 적힌 글씨를 봐주세요. 열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신기하다. 골프공에다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모테나시라고 쓰여있는데 출연했던 영화거든요? 엽기적인 그녀2예요, 이거. 이건 누라마이즈 1. 이건 낙토 탐정. 감자별. 샤본다마. 인당... 인당게임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일본 영화예요, 이거. 늑대인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것들. 아, 미소사. 블라디만데. 우리 결혼했어요. 심슨즈? 요시즈. 그래서 물어보셨군요. 얼마 전에 한국 매니저님이 생각나는 작품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걸 위해선 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완성했어요! 이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작품명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컬렉션처럼 조립했습니다. 골프공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크기도 좀 큰 편이고 근데 가벼워요. 오! 2022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미션! 지금 호랑이로 변신해주세요. 변신할게요. 호랑이라니, 호랑이라니. 아, 진짜 제대로 호랑이가 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얼굴이 제대로 호랑이에요, 여러분. 저 일단 호랑이가 돼야 될 것 같아. 야!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는 저 호랑이가 됐어요. 와. 네, 오늘 처음으로 해외에서 왔던 택배 언박싱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땠어요? 좀 저만 신났던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인데 일단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여는 게 되게 진짜 신선하고 서프라이즈더라고요. 뭔가 2021년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될 때쯤 됐는데 너무너무 내년도 기대가 되고 같습니다. 2022년도 톡톡 후지미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좋은 해가 되시면 좋겠고 저도 뭔가 많은 도전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기대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